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사회. 연간 거래액 22조 원, 가입자 수 1,500만 명. 쿠팡은 최저가, 빠른 배달을 무기로 플랫폼 업계의 신흥 강자가 되었습니다. 링보, 링샹. 자우샹하 테크놀로지. 웨이하이 일렉트로닉 커머스. 그런데 쿠팡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등장한 이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내 전술 맞네요. 너무 많고요. 또 잡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또 나타나고. 又是雪状韩国人的一天，给大家看一看，这是我们运营的21家酷胖店铺。 你看我这边学员的每三个， 第一个月30天内就超过20万人民币， 4000万的一个流水，韩币。这个黑墨呢，赚钱方法特别快，而且利润非常高。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아이템이 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최근 이 스피커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며 한 소비자가 PD수첩 앞으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쿠팡에서 이번에 산 건데 인터넷 조회를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댓글이 소리가 뭐 품질이 우수하다 그런 내용이 많았었고 쿠팡에서 판매하는데 설마 가품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쿠팡에서 믿고 산 제품이 가짜 상품이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7월 쿠팡에서 유명 브랜드의 스피커를 86,800원에 구입한 지석 씨. 자신이 원했던 모델인데다 가격까지 저렴해서 망설이지 않고 구매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보면은 금액이 10만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8만 6천 원 아까 그랬었죠. 86,800원인가. 그러면은 2~3만 원이 적으니까 좀 혹하게 되죠. 일주일 만에 도착한 스피커는 외양부터 허술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원래 로고가 들어갔는데 그 떼어져가지고 이게 틀어져 있었어요. 약간 틀어져 있어갖고 왜 돌아갔지? 좀 보기 그랬더니 딱 하려고 하는데 또 틀어졌어요. 충격적인 것도 어제 알게 됐는데 숫자를 보면은 플립5인데 FL 다음에 숫자 1이 들어가 있죠. 그 알파벳 I가 아니라 약간 사기 당한 그런 느낌이죠. 화가 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스피커 가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덜렁덜렁거리죠 이게? 뭐야 이거? 아,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여기도 스티커 같은데? 어머. 이게 뭡니까 이게? 싼 거보다 했거든요. 8만 얼마에 샀으니까 그냥 허술했어요. 그 로고 있잖아요, 빨간색. 네. 그게 끈끈이로 붙여져 있어서 떡 깨지더라고요. 마감 처리도 제대로 안 된 플라스틱 그런 케이스에 일단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품의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그 볼륨 버튼이랑 그런 게 달라가지고요. 대체 이런 스피커 가품이 쿠팡에 얼마나 많은 걸까? 쿠팡에서 무작위로 스피커를 구입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건 가품이에요. 정품에 비해 훨씬 가볍다는 가품. 내부도 달랐습니다. 다르죠? 다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안에가 밀폐가 돼 있는 밀폐. 얘를 밀면 공기가 얘를 밀겠죠. 얘가 움직이면. 예? 근데 얘는 공기가 빠지잖아. 그냥 쑥 밀려버리는데 공기가 새는 거야.
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이걸 가품인지 진품인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하면 모르되 그 대부분 인터넷에 구매할 때는 그런 거를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품이라고 믿게 되겠죠. 쿠팡의 가품 문제는 비단 스피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쿠팡에서 K브랜드의 텀블러를 구입했다는 지영 씨. 저는 그때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이게 24,000원이었으면 이것처럼 21,000원? 뭐 그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품을 받아보고 잘못된 상품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제품을 도착하니까 제품이 되게 조악했어요, 생김새가. 그냥 딱 누가 봐도 아, 이게 진짜 내가 그 상세 페이지에서 본 제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느낌 자체가 뭔가 쎄한 느낌?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모기 죽은 시체가 그 입을 마시는 부분에 끼어서 죽어 있었어요. 외관의 박스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제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중국어가 써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영 씨는 분명 고객들의 좋은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후기도 되게 좋았고 다 정품이다 아니면 TV에서 봤던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제품 설명을 많이 봐서 그냥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것 같아요. 동일한 리뷰가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서 뭐 이 키워드가 기억이 나요. 바느질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기억이 나거든요. 바느질 선생님이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길래 너무 예뻐서 찾아봤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분명 후기가 좋아서 구매했다고 주장합니다. 후기에도 막 애기들 사줬다, 뭐 그다음에 뭐 선물해준데 좋아하더라. 저도 처음에 그 후기들을 보고 산 거였거든요. 좋다, 이거 진짜다, 뭐 가격 대비해서 너무 잘 샀다 이런 후기가 100개가 넘었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와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만져볼 수도 또 실제 착용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앞서 산 고객들이 남겨놓은 후기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고객 후기와 전혀 다른 물건이 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 위조품의 문제는 계속 있어 왔던 일인데요. 최근 쿠팡에서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고객 후기를 보고 샀는데도 가품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쿠팡에서 이런 일이 빈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동대문에 있는 한 가방 가게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K패션의 메카 동대문. 민주아 씨는 이곳에서 7년째 가방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어디 일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벼랑 끝에서 했던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직접 디자인한 캔버스백이었습니다. 입점한 쿠팡에서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매출이 꾸준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좋은 후기들이 쌓이면서 쇼핑몰이 한참 자리를 잡아가던 때 갑자기 수상한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았던 리뷰가 한순간에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자신이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과 직접 지은 제품명으로 만든 쇼핑몰인데 가격이 3분의 1로 낮아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매자가 바뀌어버린 것. 중국이죠. 중국. 네, 당연히 중국이. 여기 차이나라고 딱 앞에 써있네. 샤오싱 형류 엑셀런스 라이팅 어플리안스. 가격을 낮춘 중국 판매자에게 자신의 쇼핑몰을 빼앗긴 겁니다.
3년째 온라인에서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이 업체 역시 중국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조 공장 내에서 별도로 주문을 해갖고 잘 나가던 상품의 주문이 갑자기 뚝 끊겼다는 것. 어느 날인가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그리고 쿠팡을 검색을 해보면 상품은 이미지는 저희 이미지가 돼 있어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일단 보시면은 판매자가 중국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죠. 이게 이미 아이템 민원으로 다 타 업체한테 뺏긴 거죠. 쿠팡에서 물건을 팔 때는 아이템 위너라는 독특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 가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A라는 판매자가 이 가방을 3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B라는 판매자가 나타나서 이 가방을 자기도 팔겠다고 하면 A와 B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로 묶이게 됩니다. 이걸 매칭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칭이 될 때 B가 A보다 낮은 가격을 등록하면 B가 아이템 위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B만 화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모든 매출은 B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국내 판매자들보다 더 낮은 가격을 들고 나온 중국 판매자들에게 아이템 위너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샀으니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방이 똑같은 가방이라면 말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아이템 위너를 차지한 중국 판매자의 가방은 원래 제품과 동일한 가방일까? 중국 판매자의 가방을 주문해 원작자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응? 아니, 저기 욕을 할 뻔했네. 그지가 뜨거워서. 아, 아니 색깔 자체가 다른데요? 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사진을 보고 시켰는데 이게 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가방. 이건 뭐 서지도 않네. 딱 내가 핀다고 해도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받침까지. 아, 밑받침까지. 야, 근데 우리 것도 땄어. 이거 봐. 이게 코리아. 아니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막 코리아 이런 거 있어도 돼요? 이게 같은 상품으로 묶인다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쿠팡에서 그 시스템이 그런 거지 쿠팡 자체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번엔 중국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되어 팔고 있는 양념병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있던 상품이랑 틀린 상품이에요. 다른 제품인 거예요, 이미지랑? 네. 이 양념병 역시 원 판매자가 팔고 있던 양념병과는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자,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네,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들어가 줘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아, 뚜껑이 안 닫히고요. 뚜껑이 안 닫혀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유리도 얘는 엄청 주글주글 울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양념병에 붙일 스티커 역시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받은 소비자의 후기가 좋았습니다. 중국 판매자는 순식간에 쇼핑몰을 가져가지만 국내 판매자의 경우 매출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다 얼마예요? 이게 다 비용. 그렇죠, 비용이죠. 뭐 촬영 장비 조명 뭐 다 해서 하면 그래도 한 500에서 600 정도? 이쪽 그림자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 정보 페이지만 해도 직원들의 노력과 땀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의 상품 페이지가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다 저희가 시간적으로는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제작한 상세 페이지까지 중국 판매자들이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미지를 도용했네요. 저희 이미지를 잘라갖고 그냥 갖다 붙인. 보시면은 중국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희 네. 제작한 상품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해놓고서 해외 배송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화가 나죠. 중국 업체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대로 매칭을 시켜서 들어와서 저희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쿠팡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이 업체의 대표 상품은 유아수영복입니다. 한때는 유아수영복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자랑할 정도로 잘 나가는 쇼핑몰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상한 건 속상한 거지만은 매출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막막하죠. 생계가 저희는 달려있고. 그는 중국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를 차지하면서 하루아침에 매출이 0이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템 위너가 모든 매출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더 속상한 건 고객들이 남긴 후기까지 아이템 위너에게 넘어간다는 것. 이걸 지금 이 고객님은 좋아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근데 이 리뷰가 지금 이 판매자한테 지금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제일 아깝죠. 왜냐면은 가격이 또 너무 싸면은 사람들이 너무 싸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그 다음에 보는 게 리뷰잖아요. 가격이 싼데 그래도 리뷰가 좋아. 그러면 아 믿을만하다. 정말 큰 요소인데 정말 저희한테 큰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업체는 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제품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왔다는데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드려요. 추가시켜드리는데 저희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시면은 또 다시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항상 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 준비하겠다. 그런데 중국 판매자는 아이템 위너 제도를 악용해 이런 노력의 결과물까지 아사가 버린 것. 속상한 마음에 중국 판매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봤다고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 우리 걸 도용을 하고 있다 항의를 했는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그냥 답변이 오는 거예요. 중국 판매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개발하고 읽어놓은 쇼핑몰을 뺏어가는 것일까.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喂 你好 在 쿠팡 平台 店铺上 不是在卖 那个 照明灯吗 是吧 对那个 你会讲韩语吗？因为你用韩语写的那个标题嘛，是吧？我不会。不会是吗？然后这个品牌是我朋友的品牌，然后我发现你在用同样的品牌在卖嘛，是吧？对。我现在不确定。对。你现在跟我说，我现在跟你说不了，因为你要跟我说是什么产品，我才能让人去查一下。 저희와 연락이 된 중국 판매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수많은 중국 판매자들이 아이템 위너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중에 한 판매자의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의류부터 자전거, 조명, 뭐 조리기구, 면도날, 공구 5만 가지 물건을 다 팔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품목을 가리지 않고 매칭시켜서 아이템 위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주소지였는데요. 중국 웨이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천에서 제주도보다 가깝다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아이템 유너를 차지한 중국 판매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쇼핑몰에 남겨둔 주소지를 들고 나선 길. 스프, 请问一下, 这个地址啊, 我找一家公司啊, 这一家, 这是办事处对的吧? 然后海滨南路 house在哪里啊? 海滨南路打了, 太大了, 往那边走。 往那边走啊? 嗯。 수소문에 찾아간 주소지엔 업체 대신 관공서가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도 찾아가 봤는데요. 쿠팡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는 도통 찾을 수 없는 중국 판매자들. 그런데 취재 도중 웨이아이 시내에 쿠팡 판매자들과 관련된 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是的是的，孵化基地址主要做什么？ 쿠팡的需要我们要培训嘛，在培训完之后，因为我们课程是两天，然后基本操作是没问题，但有些经验呢，有些积累一些东西，可能是达不到的，所以我们给他安排这么一个场地，然后在这块就是三个月时间，在互相交流，然后互相的促进，成长会比较快一些。在是这里是不是员工？他全是电商的咯？对，全是电商创业者。啊，电商创业者。 이곳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특별히 쿠팡의 입점을 도와주는 사설 학원이었습니다. 이 학원은 물류회사를 겸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생들은 쿠팡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중국 도매 쇼핑몰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총 배송비는 1kg당 5에서 6천 원. 물류비를 제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쿠팡 전문 학원이 웨이하이에만 수십 곳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준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就跟卖出单的最广，因为它已经有评价了，已经有很多他们的卖家在里边有评价，寄送了别人的评价，啊，是整那个，就他们的链接点击更慢，就这个链接就跑到我们自己店铺了。打开我们链接，把价格调低一点，然后我们会出现在这种流量列表里边，会让你们就更容易出单，这就是更卖。 언마이, 우리말로 따라 판매인데요. 말 그대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따라서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个人建议去做一下跟卖，不需要呢，你去选择产品定位，什么好卖我们卖什么。这个事情呢是可以复制的，如果资金可以的话，你可以启多个店铺来招员工去稳定，以后单个店铺的利润后就可以做到2万到4万元的一个收入。 虽然它跟卖是跟的Boss音箱，是跟的Gucci包包，可能发货呢就随便发个东西过去啊，发呢可能上面就像啊，但是呢不真啊，它有一些地方呢可能不一样，但是呢它有一点货不对版，但它呢就这么敢发，就这么敢干啊，然后就这么赚钱了。你看我这边学员里面有三个，第一个月30天月也就超过20万人民币，4000万的一个流水，韩币，充利润5万块钱，我就我教我的，我都不知道我都没有做的那么厉害。
他们就四五个人的团队，天天就没日没夜的在那干，就卖了这么多。我们他们数据给到我们的时候，给我们吓一跳。더 놀라운 것은 따라 판매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就是因为软件开发的时候，只需要把那个链接放里边，一个你找到的一个链接放里边，点一下，就编辑一些价格，一点自动给卖了，这个软件就全搞。设定好了，你自己编程设定好，作为一个默认的，所以很多地方这里是不用点的，点都不用点，只需要把价格、产品图片和标题这三块弄一下，非常快速的一个商品就分卖，或者是。상자采集完毕了。심지어이프로그램엔자동번역기능이있어서한국어를전혀못해도얼마든지제품을팔수있다고합니다中文的或者有一个一键翻译，全部翻译成韩语，图片也可以一键翻译。就是说你很多品是跟不上的，但是我们的跟卖软件是能实现80%以上都能跟得上。这个确实是，这个软件是要额外花钱的，哦，是要额外花钱的。正常一年的话，是我们公司对接的学员都是打九折，一年是不到900，就最好的那个版本，差一点那个是600左右。就是它只是跟你固定选的品有关，就比如说是好一点的无限制，不好那个可能一天只能传100或者200个品，就这个意思。따라판매프로그램으로아이템위너가되면높은수익을올릴수있다는소문이퍼지면서올한해수많은중국인들이쿠팡으로몰려들었습니다특히한국과가까워배송에유리한웨이아이에서는따라판매열풍이불었습니다이곳은웨이아이에서도가장규모가크다는쿠팡전문학원입니다是孙先生吗？我已经来过了这边。哦，你来过了，没关系，那你跟你谈吧。啊，今年开始，这个其实这个培训，我们现在应该是做到全国最大的吧。现在大概有几个用户啊？那个学校，500到1000个吧。对，做的比较好的一般都在山东，一般都在威海，做的比较，因为不管你从哪里做，货都要从来发，我们6月份做的时候，7月份刚开始店铺开了小20个，哪个店铺也是一个月最差是2万多，好的都6-7万，纯利润。你肯定赚得多呀，现在钱都已经收回来了。这酷胖还是比较傻瓜的，我说心里话，很傻瓜。한국에나와있는한중국판매자와연락이닿았습니다그는따라판매프로그램에대해잘알고있다고했습니다아회사우리가총지금오픈한게그게21가돼그리고밑에직원도총한6명이서돌리고있어저는이제한국에서담당으로몰리우드담당으로하고있어요그는따라판매프로그램의가격과효과를자세하게설명해줬습니다상품이잘안팔린다나는또돈투자하더라도좀다른상품을뺏어오겠다그러니까그게뺏어오도우리가해봤어요확실히효과를받아요그예 네, 그돈은확실히더블로더벌어요아더블로벌수있어요 、네、 근데그게프로그램두개있어요6개월에100만짜리있고1년에 100만짜리있고네네확실히틀리겠죠네돈따라특히얘기하면커피가길거리커피랑스타벅스커피랑그차이예요정보가내용이더많겠죠자신이운영하는쿠팡쇼핑몰의매출실적까지자랑하는데요이게보시면저는이게제가게거든요네네28일동안팔은금액이에요700얼마팔은금액이에요아엄청많이파셨구나한국과조금페이지뺏어온것도있어요그러면얘는거의다뺏어온거예요프로그램을직접보고싶다고했더니중국현지직원에게전화를겁니다여보세요아빠우리그6개월에100만원짜리그프로그램이잖아자동으로올리는거그거하면지금등록할수있어볼수있어직원은프로그램을이용해아이템위너가되는과정을원격으로보여주겠다는데요아니트원피스
쿠팡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니트 상품을 골라 가격만 낮춰 적으면 끝. 프로그램에 넣으니 순식간에 아이템 위너가 바뀝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뺏은 거고요. 원래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었던. 다른 판매자분. 근데 아까는 22,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21,000원 내리자.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 막 뺏어오려고 하네. 막 한 번에 많이도 뺏어올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00개, 200개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해외 직구가 이렇게 잘 될지 누구도 생각 못 했죠. 프로그램만 있으면 아이템 위너를 얼마든지 빼앗아올 수 있다는 중국 판매자.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따라 판매 프로그램을 쓰면서 생겨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한 달에 원화로 가게 하나가 2-3천만 원씩 남았어요. 근데 이 지금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밖으로 하나를 뺏긴 거죠. 서로 가격 전쟁이죠. 네가 100개 팔면 난 100개 줄게. 돈 가져가니까 너네가 알아서 물어 뜯어라 이러지. 중국 판매자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은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저가의 질 나쁜 제품이나 위조 상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 보통 반스 신발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60% 이상 다 타통이에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 똑같이 정품 만들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짝퉁을 만들어요. 저는 손님들이 전화 와요. 이 반품 해달라. 이 짝퉁 같다. 이 정품 맞냐. 이런 식으로 전화 와요. 그냥 한마디로 믿으면 돼. 해외에서 생산한 거랑 국내 생산한 거랑 물건이 틀리다고. 그럼 끝이에요. 쿠팡도 알아요. 이 짝퉁인지. 얘네도 알아요. 왜냐면 얘네가 이걸 수익이 많으니까 얘네가 안 막아요. 많이 팔면 많이 팔면 그 돈에 대해서 불구를 떼가니까. 근데 쿠팡 고신대는 고신대대로 이거 정품 맞습니다. 이게 해외 상품이랑 똑같은 답변이에요. 손님인데. 중국 판매자와 만나는 동안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그의 전화기. 네. 저기 신발을 21일로 도착한다는 게 아직 안 와갖고 기다려보세요. 또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상품은 최소 한 달 정도 걸려요. 아니 그 21일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쿠팡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요. 그럼 얼마 걸리는데요? 건당에 그렇게 확인을 못 해드려요. 늦어진 배송 때문에 걸려오는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많았는데요. 네, 아르나고 신발이 그 주문했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올 거예요. 예? 오늘 받았는데 신발이 나서는 거 265로 했더니 외모다 한 280 정도 큰 돈이 들어왔구만. 반품 맛인데요. 반품 맛이라고요. 시원스럽게 반품을 받아주는 중국 판매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십 개씩 반품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발을 그냥 팔면 돼. 중고에 가서. 다 반품 들어온 거? 네, 반품 들어온 걸 중고에 갖다 싸게 올려가지고 팔면 돼. 아, 그렇게? 네. 그리고 그러면 돈이 또 남아요. 그도 남아. 그게 원가가 많은 일. 반품받은 제품은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잘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쿠팡에서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중국 판매자의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아이템 위너를 차지한 후에는 질이 낮은 상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품들을 정품이라 속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템 위너 정책이 가품을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가품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를 차지하면 이렇게 이전에 정품 판매자가 쌓아놨던 고객 리뷰들, 이런 리뷰들까지 고스란히 가품 판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 쿠팡에서 가품을 샀다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쿠팡의 대응은 어떨까? 원래 정품은 어떤? 정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 정품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제품은 비닐 봉지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탁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었었을 때 저도 반스를 갖다가 거의 뭐 백몇십 개를 갖다 샀었었는데 100% 가품이라 느꼈죠. 특히 더 차이가 났던 거는 왼쪽 오른쪽이 다 달랐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 짝짝이 같은 느낌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가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받았다는 대우 씨. 그런데 이후 벌어진 상황이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신고했죠. 신고하고 판매 페이지를 갖다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버젓이 아직도 지금 판매를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브랜드의 다른 신발이거든요. 계속 판매를 갖다 하고 있네요. 그게 사업자 자체를 갖다 막지 않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이후로 가품으로서 아이템 위너를 갖다 뺏어가는 애들한테 계속 피해를 갖다 당하는 거예요. 유명 브랜드의 마우스를 구입했다가 짝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모재성 씨. 업체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쿠팡한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정확하게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진품일 경우에는 내가 당신네들한테 그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내가 보상하겠다. 근데 만약에 가품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회신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회신 안 하고 엉뚱하게 갑자기 반품하려고 문자가 떴던가 아마 뭐 카톡이 왔던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반품을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반품으로 처리하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가 쿠팡에 화가 난 것은 단순히 마우스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통이라는 기업 행위를 해서 수익을 챙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체에 짝퉁 들어오게 함으로써 제조업, 원래 오리지널 제조업체도 제대로 만든 제조업체도 망가뜨린 거고 그다음에 그 구매 행위를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시키는 허비하게 되는 소비자한테도 피해를 일으키는 거고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엄청 무책임한 거죠 이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아이템 위너 제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이템 위너 제도를 악용해서 기존에 또 어렵게 일군 아이템 위너를 또 여러 가지 또 악의적인 방법으로 그 뺏어가는 또 판매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바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제재 조치를 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템 위너 제도. 이에 대한 쿠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PD수첩과 만난 쿠팡 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한 이유부터 설명했습니다. 상품 요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잘 받는 업체들한테 좀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런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광고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던 업체들한테 뭔가 성장의 기회 그리고 고객들하고 접점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현실은 쿠팡의 생각과 다릅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은 아이템 위너로 성장의 기회를 얻기는커녕 설 자리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일부 악성 판매자들 때문에 선의의 판매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포함해서 업체들한테도 사실 상당한
그런 경영상의 손실, 기업상,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매칭 이슈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례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도 가능한 빨리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자분들, 선의 판매자분들이 저희 권리침해 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시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중지라든가 뭐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매자들은 주장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모아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증거, 원본 사진, 따로 이제 신고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저희 상품들을 정말 대량으로 아이템 위너를 뺏어가 버리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쿠팡이 취한다는 강력한 조치 역시 중국 판매자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에서 가게를 정지시키면 겁 먹지 말고 이게 한 달 후에 풀리는 가게를 이름 바꾸면 돼.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또 다시 그 사업자 신고 정말 또 만들고 또 내면 돼. 현실이 이런데도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문제로 판매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지구촌 인터넷 상거래 시대에 대비해서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제정됩니다. 약 20년 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피해자 보호도, 소비자 보호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또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쿠팡이 모델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 아마존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판매자들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저가의 위조 상품들은 사회 문제가 되었고 미국 국내 기업들 역시 중국 판매자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Well, there's nobody we can go after for counterfeiting our products. Typically, if a company i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counterfeit our product, we have legal recourse. But if they're based in China, there's no way we can enforce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중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China has also pledged firm action to confront pirated and counterfeit goods, which is a big problem for many of the people in the room. The counterfeiting will make sure that this happens, and we have very, very strong protection. 미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아마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젝트 제로 사업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하루 50억 개 상품들을 직접 검수하는 한편 5만여 개의 중국 판매 계정을 퇴출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들이 우죽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하자 있는 안전하지 않은 물건에 기해서 뭐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개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국내 판매자. 길이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으면 뭐 건너편 집이든 옆집이든 뭐 다른 동네라든지 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가게 안에 들어와서 파느냐 이거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식이 아예 잘못된 것 같고. 정말 피땀 노력으로 정말 만들어진 결과물들인데 이런 거를 지켜지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용을 막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방관하는 태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개인 셀러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진짜 최악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전부거든요.
그렇게 큰 업체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야 니네끼리 싸워 우린 그냥 장사만 하면 돼 이건 너무 무책임한 춥고 시린 계절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 겨우 붙잡고 있는 등불 하나 플랫폼에서 이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산업을 위해서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산업의 양적 성장만큼이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중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그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미 미국 EU는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우리 국회도 조속히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정부 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